자, 그래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I can help. 그러면 묻는 말,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Can I help? 그럼 문장 완성.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How can I help you? How? 그다음에 I can help를 묻는 말.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이 사람은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이에요. I am looking for. 그렇죠. I'm looking for the police officer. 자, 근데 더가 들어가면 그 경찰관을 찾는단 말이야. 그 경찰관. 여기 경찰관 처음 나오니까 이게 아니고 어떤 한 아무라도 상관없으니까 경찰관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뜻의 어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이에요.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잘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야만 합니까?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People 그렇죠. should sleep. 그래서 people이 should sleep. sleep의 뜻은 그렇죠. 자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사람들은 자야만 합니까? Should people sleep? 그러면 문장 완성.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자야 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오래가 뭐다? How long? 사람들은 자야만 합니까?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응? 왜? 어? 아, 뭐 가야 돼? 그러면 온라인 선생님이 7시 이후에 페리는 아직 되지? 이거 곧 끝나. 좀만 기다리죠. Long should people sleep. 오케이. 그랬더니 예,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7시간 자야만 돼. We should sleep. For 7 hours. 그렇죠. 우리는 7시간은 자야만 한다. We should sleep for 7 hours. 오케이. 그래서 we는 뭐 대신 왔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people 대신 왔고요. For 7 hours는 7시간 동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을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We should sleep for 7 hour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 잘 나가고 있네요. 오케이.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샌드의 뜻이 뭐예요? 보내다. 그러면 무슨 씨예요? should 뒤에 그러면 be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보내야만 하나요? should I send?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너는 이 주소로 보내야만 된다.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돼. 어드레스. 그래서 넌 보내만 한다? 어디로? 오케이. 뭐가 없는데요?
했던 거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이 주소로 보내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보내야만 한다. 무엇을 어디로? To this address의 뜻이 뭐니까? 이 주소로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is letter 대신 왔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Okay,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뭐가 이상한데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오케이, 어디로 where 내가 보내야만 합니까? Should I send this lett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you should send it to this letter. 6번까지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